이제 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우리가 그동안 이 국회의장도 만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만나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만나고 역시 그곳 원내대표도 만나고 정치권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요. 뭐 교육부, 기재부 다 할 만한 데는 다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. 그러면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업이고 대통령의 시책 사업이고 대통령의 국책 사업이니까 이제야 정말 대통령이 대답을 해 주셔야죠.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내년 1월부터 3세, 5세 영유아에 대한 이 무상보육 이 대란이 일어나면 이건 결국 대통령 책임 아니겠습니까? 왜, 이게 문제는 더 큰 문제는요. 이 3세, 5세 영유아 이 누리과정 비용을 이 교육청에 떠넘기면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이 대통령 공약 사업 해가지고 결국 무상교육, 의무교육,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유초, 중고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? 정말 대통령 답을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.